전문가들의 시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가지 오늘 STS 코리아의 최진욱 팀장과 유스탁 유차희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일단은 최진욱 팀장님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?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최근에 좀 굉장히 좀 상승 흐름이 좋았던 카카오페이를 지금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최근에 좀 중국 쪽에 대한 결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제 일본 쪽에 있어서도 지금 뭐 공항이나 편의점 그리고 드럭스토어나 지금 백화점 등에 지금 일본 내에서 지금 결제 처리를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주가 상승 트리거가 충분히 좀 나와줄 요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이제 애플페이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도입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카카오페이랑 애플페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수급이 어떤 식으로 좀 이어질지가 좀 경각심이 좀 가져야 되긴 하는데 일단 지금 카카오페이가 현재로서는 사업적을 가지고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 요소들만 지금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페이 서비스라든지 결제처 확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좀 매출적이나 수익성이 좀 견조하게 지속적으로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생각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최근에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반등세가 나와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단기간에 가격 조정이 좀 들어간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매도 거래량이 지금 크게 터지면서 내려온 부분들이 아니라 좀 거래량을 좀 죽이면서 내려오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합권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단기적으로 한 차례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도 충분하게 좀 유심히 좀 지켜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카카오페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. 이번에는 유스탁 유차희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? 네, 뭐 오늘 뭐 방금 브리핑 하셨지만 농기계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미국의 디어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요. 우리나라 대동이라는 이제 TYM 같은 경우는 연 매출이 1조가 돌파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매출 1조라는 게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니죠.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매출 성장, 수익성 증가를 이어갈 수 있다. 특히 미국 그 TYM 같은 경우는 미국 수출 상당히 많고요. 또 국내 점유율이 1위입니다. 거기다가 자회사 합병을 하면서 생산체계도 좀 일어나있다는 부분들.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을 더 증가시킬 수 있고 매출 성장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그 러우 전쟁 완화 그 휴전 협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주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. 외국인 수급도 다시 좀 최근 한 일주일 흐름을 보시면 상당히 좀 강한 매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. 최근 형성되었던 매물대, 9월 달의 매물대를 이제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세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농기계 관련 종목들이 오늘 역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. TYM도 저희가 잘 지켜보겠고요. 최진욱 팀장님께 한 종목 더 부탁드릴까요? 일단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원자력 쪽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가지고 왔는데 네. 최근 들어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지금 원자력 발전 이 부분 지금 수출이 좀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에너지원이 지금 작용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지금 네옴시티 프로젝트에서도 지금 100% 친환경 에너지로 좀 운영이 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제 소형 모듈 원자 이 부분이 지금 수주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할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이런 경우가 좀 되게 되면 좀 오히려 좀 에너지 원으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충분히 수출 수주 계약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사우디 쪽이나 지금 해외 시장 쪽에 대한 원자력 관련된 좀 수출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지금 단기 순이익 같은 부분들도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때 지금 흑자로 다시 또 전환을 해준 상황입니다. 매출액 같은 경우도 한 1000억 정도 좀 증가를 해줬는데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충분하게 원자력 쪽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